1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의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 아내 근혜 씨가 출근 준비로 바쁜 사이 남편 윤수 씨가 집안 살림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간단하지만 영양가 풍부한 달걀 프라이. 이라 태금이. 식사 준비하랴. 아들 태금이 돌보랴. 정신이 없습니다. 에이 예쁘네. 잘했어. 잘했다. 그래. 올해 나이 67의 윤수 씨. 집안일을 맡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 출근시키고 또 애기도 있는 데다가 또 바쁘니까 원칸 또 바쁘고 그러니까 여기 손이 있겠다 이 말이지. 너 폼이 딱 그 폼이구만. 자, 사과 먼저 먹어야지. 뜨거워. 사실 옆에서 저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니까 일을 하거나 하는 데에도 많이 편하기는 하죠. 야, 이거 싹 빼고. 자, 오른발. 이제 21개월 된 아들 태금이를 돌보는 것도 아빠 윤수 씨의 몫. 우와! 태금. 부지런히 아침 채비를 마치고. 아빠님 가져가세요. 매일 아침 아내 출근 역시 남편 윤수 씨의 담당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일터는 다름 아닌 신당.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지도 올해로 13년 차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었고 내가 내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미쳤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호적을 파라고 했었었고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진짜 예민이 극도로 있었었고 그냥 진짜 너무 절실했었고 그냥 내가 너무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근혜 씨.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신내림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태금 아빠가 제 옆에 없었더라면 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지 않을걸요? 옆에서 다 태금 아빠가 물심양면으로 다 해주셨었으니까. 가족마저 외면했던 무속인의 길. 외로웠던 근혜 씨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건 다름 아닌 남편 윤수 씨뿐이었다고 합니다.